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줄 수 있습니다. 공유 부엌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혼자 사는 노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광주시 운남동 주민센터에 아침 일찍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아담한 주방에 옹기종기 모여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유 부엌의 셰프들입니다. 공유 부엌이라는 이름의 자원봉사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자원봉사에 나선 운남동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부엌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이웃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홀로 사시는 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말벗까지 됩니다. 아들, 딸보다 자주 보는 자원봉사자들이 반가운 할머니는 공유부엌 자원봉사자가 찾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소소한 상차림이지만 풍족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함께 뜨는 첫 술이 꿀맛입니다. 일방적인 무료급식보다는 얼굴을 마주하며 한 분 한 분 소통하고 싶었다는 자원봉사자 기희숙 씨. 즐겁게 식사하시는 어르신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켠이 괜시리 뿌듯해집니다. 공유부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이들 모두 더 풍족한 음식으로 더 많은 분들과 진짜 이웃이 되고 싶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끼 식사로 얻는 값진 인연, 힘이 돼주는 이웃이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